근데 여기 이제 이 사주가 이제 직장자가 됐던 살림집이 됐던 거주하는 곳에 이사수가 들어있어요. 그래요? 변화가 와 있다라고 해요. 뭐 계획하는 거 있어요? 나 지금 이제 회사 취직하려고요. 서류 뭐 집어넣었어? 아니, 아직이야. 명절 지나구나. 한번 넣어보세요. 올해는 직장 관계. 직장 관계에 있어서 이직하는 거, 직장 다니는 거 이렇게 들어와서 있어요. 그래서 할 수도 있고, 8월 추석이 새고 가보자. 8월 추석 새고 나서 움직인다. 들어가는데 스트레스를 좀 받는데. 음력으로 9월, 10월, 11월, 12월 달에는 사람들로 인해 갖고 휘둘리게 생겼다. 조금 힘든다 소리가 나와요. 직장은 들어간다 소리가 있어. 근데 들어가는데 오래 못 다녀, 또. 그래요? 사람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그래요? 사람들 내고 스트레스. 지금 근데 결혼은 하셨어? 근데 남편은 몇 살인데? 49살이요. 49살. 72년생에. 그래서 본인은 취직은 하기는 호대, 음력으로 9월하고 11월, 12월 달에 들어서서 운 자체가 사람들로 인해서 휘둘린다. 스트레스 받게 한다. 날 한마디로 뽑는다. 나를 정신적으로 힘들게 한다. 그래서 그 직장 때려쳐버린대. 다니되 오래 못 다닌대요. 그래서 집에 살림집에도 이사 가려고 마음 안 먹고 있어? 아니요, 이사 온지 1년밖에 안 돼서 여기 계속 이제 살 건데. 그랬구나. 그래서 이제 이게 이사수도 이직도요, 작년에 들어오느냐 올해 들어오느냐 이게 지금 변 사람에 따라서 전에 하느냐 아니면 당해에 하느냐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제 본인은 지금 지난해에 이사를 갔잖아. 그러면 이제 또 이직 관계에 이제 직장을 새로운 데 가야 된단 말이야. 가는데 오래 못 다니는 형국이다라고 하고요. 다녔다가 지금 그만뒀거든요. 얼마나 됐는데? 세달 됐어요, 거기. 그만두고, 세달 다니고, 지금 그만둔 지 한, 또 가면 또 오래 못 다녀요. 그래요? 본인은 직장을 가게 되면은 자꾸 들쭉날쭉 들쭉날쭉거려요. 그래서 애들이 이제 있어서, 그것도 그렇고, 또 궁금한 게 있으면 얘기해 봐. 아니, 이혼을 올해 했거든요, 1월 달에요. 언제? 올해, 2월, 서류상 2월 달로 그래서 된 거, 아까 내가 물어봤잖아. 올해는 이사수가 있고 직장의 변동도 있고 많은 변화가 있다고 하는 얘기가 거기에 포함된 얘기야. 이제 일단은 애들 데리고선 먹고 살아야 먹고 되니까. 살아야 되니까. 근데 계속 들쑥날쑥 거기 근데 괜찮을까요? 괜찮을까요? 본인 거를 뭐를 하려고 마음먹지 않아? 그냥 직장만 다녀갖고 유지가 돼? 아직은 애들이 어려서 지금 어려서. 집에 있고 막 이러니까는 좀 케어가 필요해서 세달 다니다가도 그것 때문에 그만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집에만 있어가지고. 아기를 집에만 보고 있으면 이혼하면 뭐 먹고 살아? 그러니까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그 전에는 남편님 있는 돈을. 양육비는 주는 거야? 아니요. 그래서 원래 여기 이 뱀띠가 한 자리에 머무르고 남편 뿌리가 약해. 그래서 그런 형국이 되고 앞으로 살아갈 일이 걱정이다. 음력으로 9월, 11월, 12월 달도 걱정스럽고 겉은 울고 있지만 속은 울고 있대. 걱정 근심이 많다라고 하고요. 직장을 가는데 직장에서 오래 다닐 수 있는 여건은 못 된다고 하고요. 본인은 싹 풀리는 형국은 47 돼야 되겠는데. 그때 되면 뭐 남자도 들어오게 생겼다. 지금 남자 없어? 일곱 되면 남자도 들어오게 생겼어. 지금은 아니야. 좀 계속 고생해야 되는 좀 거예요? 더 고생해야 되겠어. 직장은 뭐 직장이나 뭐 사업 같은 거 하면은 제가 될까요? 하는
해본 적이 한 번도 없고 생각도 잘 안 먹고는 있는데 그런 것도. 그런데 본인 사주는 남의 밑에서 일하는 것보다 내 거를 차려서 해야만이 돈이 따른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먹는 것도 한 번도는 안 해봤지만 이제 그런 물 종류 있잖아, 뭐 술 팔고 이런 거 그걸로 해갖고 가야 된대. 마른 건 또 별로야. 식당은 또 별로고 술로 해서 좀 팔아 그래. 음식도 왜 그 고가 가격이 조금 있는 거 있잖아, 술도 팔면서 그런 걸로 해보래. 직장은 본인이 이상하게 직장 운이 별로야. 가면은 오래 다니질 못해요. 근데 이 사주는 내 거 해야 되는 사주다라고 해. 그래서 그래야 돈이 벌려요. 하다못해 호프가 가게 됐던 뭐 커피숍이 됐던 이렇게 물 종류를 해가지고 다 잡아서 해야 된대. 그래야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대요. 그리고 만날 힘들면 어떻게 살겠어요. 후에는 나이 먹고 그래도 돈이 있어. 없는 게 아니야. 내 거야. 압도제도 되지 말고 내 거야. 근데 지금은 좀 그렇잖아요. 애기가 제가 좀 따지는 게 많아가지고 뭐 시기도 따지고 애들도 따지고 애기가 아직 어리기도 하지만 이제 시기상조잖아. 그러니까 이제 50살 전후로 47이 돼가지고 뭐를 하든가 뭐 51살이 하든가 50에서 47부터 8, 9, 50 이때가 본인이 그런 장사할 수 있는 운이 치고 들어와요. 때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잘 감안해서 했으면 좋겠다. 내 장사에 돈 번대. 돈 따고 사람이 따라요. 그러니까 먹는 걸로 하래. 식당 이런 게 아니고. 뭐 직장은 꽝이야. 직장 오래 못 다니. 이 생활이만큼 가고 나면 사람들이 본인이 정착을 할 수 있게끔 놔두지를 않아. 그래서 그냥 전에가 그랬거든요. 지금 최근에 다녔던 데가. 근데 사람들로 인해 갖고 자꾸 마찰이 생겨요. 그래서 그게 직장 사람뿐만 아니라 뭐 집안 가족들도 그렇고. 삼재고 본인이 올해 삼재 중간 삼재야. 그래서 삼재가 이제 나가야 되겠지만 내년에 나가요. 근데 올해 내년 말고 후년 돼갖고 지금 이제 4살이잖아. 올 지나고 5, 6, 7이 되면 내 걸 뭘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 차라리 그게 뱃속 편하고 돈이 돌아간다 그래요. 나중에는 돈이 있어. 장사를 하고 다음에 돈이 따라. 근데 직장은 지금 당장은 뭐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직장은 아니다라고 하는데 그건 이제 본인의 형편에 맞춰서 하라고. 근데 직장은 오래오래 지속해서 다니질 못하고 뿌리를 못 내려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본인이 감안해서 해. 먹고 사는 거는 잠깐 뭐 요들있게 이제 본인이 하면 되지만 결국은 내 걸 뭘 해가지고 산다라는 소리가 나와. 이 사주가 애들은 다 건강하고 그런 거. 애들은 엄마만 지금 이 애들은 아직 어리니까 볼 거 없고 엄마만 지금 어떻게 돌아갈 건가 운을 봐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은 그렇지만 조금 한 3년 정도 더 고생하셔야 된대. 혹시 남편하고 재결합 그런 거는 없죠? 아직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직은 아니 언제 결혼 언제 이혼한 건데 올해 1월이요 올해 1월이요 예. 그런 운도 없죠 아직은 아니에요. 언니는 나중에 이제 여기서 가고 나면 시간이 흐르면 내가 장사로 해서 돈 벌어라 그게 돈 번다 소리가 시간이 지나면 알 일이 있어. 지금은 그냥 하루하루가 걱정이야. 손에 묻은 밥알이야 올해는. 오라고 내년도 그렇고 이제 일곱이 되면 뭔가 확고한 답이 나올 거야. 이제 그때서 먹고 살아. 그러고 남편하고 왜 헤어졌어? 이 일부 종사는 못하니까. 뭐 성격 차이죠. 뭐 그런 게 좀 안 맞고. 원래 이 뱀띠가 가정 이루고 살기가 너무 힘든 사주는 분명해요. 그런데 이제 내가 벌어서 내가 다 헤쳐서 나가요. 일곱 되고 보재.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그냥 뭔가가 확실한 답을 내가 줘야 되는데 지금은 답이 안 나오는데 그만큼 고생을 더 해야 된다 그 소리야. 알았지? 예. 그만 고생해. 예. 맨날 고생하는 거 아니야. 예. 용기 내시고 알았지? 예.
이 고비만 잘 넘기고 보죠. 예, 감사합니다. 네.